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야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빨간 열매가 달려 있고요. 줄기에는 가시가 있는 덩굴 식물입니다. 오늘 이 약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이 백합과의 청미리 덩굴이라고 합니다. 이 열매를 명감 또는 만개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나무를 명감나무 또는 만개나무로 부르기도 합니다. 굵은 뿌리를 토복용이라고 해서 좋은 약재로 씁니다. 그런데 사실 한방에서 이 나무의 정식 약재명은 발개입니다. 네, 토복용이라는 중국 전통 약재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청미리 덩굴을 토복용을 대신한 약재로 쓰기 때문에 토복용이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서로 다른 약재지만 약효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워낙 토복용으로 유명해진 약초이기 때문에 토복용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봄에 연하니까 수는 나물로 먹으면 좋습니다. 광택나는 잎에는 스밀라신, 사포닌 성분 등이 풍부해서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밥이나 떡 같은 음식을 덮거나 싸면 잘 상하지 않습니다. 잎도 말려서 달여 마시면 좋고요. 최근에는 이 줄기에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청미리 덩굴 뿌리를 좀 캐봤습니다. 이 뿌리 줄기가 주약재이고요. 잎과 이 줄기도 좋습니다. 요것은 제가 잘라본 것인데요. 잘 세척해서 이렇게 잘라서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요것이 생장점입니다. 요게 자라면서 뿌리가 뻗어나가게 됩니다. 네, 이 약재의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하거나 따뜻합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이 뿌리 줄기에는 다량의 사포닌, 폴리페놀류, 아미노산, 디오스게닌, 유기산, 당류, 탄닌, 루틴 같은 다양한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이 약재에는 유명세가 있는 약재입니다. 오래 복용하면 노인도 정력이 강해지고 얼굴빛이 좋아지며 무병장수한다고 전해 내려온 약초입니다. 네, 이 발개 토복용은 몸속의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탁월합니다. 그것은 탄닌이 풍부해서 그렇습니다. 탄닌의 구성 성분인 카데킨이 다른 물질과 쉽게 결합하는 특성이 있어서 몸속의 중금속과 독성 물질들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 또한 요즘 심해진 미세먼지, 각종 공해 물질의 체외 배출에 좋은 약초입니다. 숙취 해소에도 좋고요. 간 기능이 회복돼서 간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또한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풍부한 루틴 성분이 탄닌과 함께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피를 맑게 하고요. 혈관 배역을 강화시켜서 심근경색,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네, 또한 이 약재에는 사포닌이 홍삼보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암세포와 종양 억제 효과가 현저해서 항암 효과가 크고요.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노화 방지나 기억력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약재에는 또한 디오스게닌 성분도 풍부합니다. 디오스게닌은 남성 호르몬에 작용해서 근육을 강화하고요. 성 능력을 증진시켜 줍니다. 또한 여성 체내에선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줘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요. 피부를 좋게 하며 힘이 나게 해줍니다. 이 토복용 차를 자주 마시면 이뇨작용이 좋아지고요. 신장 기능이 강화됩니다. 비만과 당뇨에도 효과가 있고요. 장 건강이 좋아져서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진하게 복용하면 풍부한 탄닌 성분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재용은 썰어 말린 것을 하루에 15 내지 3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이 약재를 진하게 달이거나 장기 복용 시에는 변비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뿌리를 채취해서 쌀뜨물에 이틀 정도를 담갔다가 썰어 말려서 복용하면 좋습니다. 네, 오늘 청미리 덩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